네, 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또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벽진면 운정리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부지입니다. 동네 입구에 있는 땅인데요. 지금 보면은 4m, 5m 정도의 도로를 지금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 대형차는 우리 땅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카카오 지도하고 이걸 먼저 보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꼬목나무 일품이디.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에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벽진면 운정리에 있는 땅입니다. 제가 오늘 30번 국도를 타고 성주읍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벽진면 소재지를 관통해서 다시 우회전 해가지고 쇽 들어왔습니다. 성주읍 내에서 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벽진면 소재지가 요 인근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 하나로마트, 그 다음에 하나로마트 주유소, 뭐 또 우체국, 파출소 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장은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을 보시면 됩니다. 벽진면, 우리 땅에서 벽진면 소재지까지는 2분, 3분 하면 충분하게 우리 벽진면 소재지 마트까지, 농협까지 도착을 합니다. 좀 더 큰 화면으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들어왔는 길 요쪽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은 지금 여기 있는데요. 길이를 한번 재봐 드릴게요. 길이가 꽤 깁니다. 국어가 국어를 접해 있어서 실제 길이는 깁니다. 약 104m 정도 되고요. 폭은 요렇게 한 24m 정도 됩니다. 그래, 건물 하나 질만큼의 크기는 됩니다. 건물은 여기다가 찌면은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짓든지 아니면은 이 땅도 맞거든요. 여기다가 짓든지 뭐 둘 중에 하나 위치를 선택해서 건물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좌향 짠. 자, 오늘 우리 땅은 두 필지입니다. 여기 한 필지, 여기 한 필지, 두 필지고 잠깐만요. 요 1번, 2번인데요. 1번은 계획관리지역이고 2번은 농업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이든 건물은 도시민이 들어와서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인입 가능하고요. 상하수도 인입 가능하고 우리 땅에 지금 지하수도 파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여기가 정남향이고요. 여기가 정북입니다. 여기가 정서고요. 여기가 정동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이렇게 이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한 6시에서 7시 방향 같으면은 보자, 남서향이라고 봐야 되겠나? 남서향의 토지다 이렇게 보고, 이 남쪽 방향으로 이렇게 산이 가려져 있어서 11시쯤 돼서 햇빛이 들어온답니다. 이 부분에는 11시 정도 돼야 햇빛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참외 농사는 안 맞고 상추 농사 짓는 용도로는 맞겠고,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은 여기다가 앉히든지 아니면은 여기다가 앉히든지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지 이용계획 확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짠. 자, 우리 땅. 자, 경북 성주군 벽진면 운정리 164번지 하나하고 97번지 두 필지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같이 팝니다. 그리고 자, 우리 땅 지목은 답이고요. 면적은 총 두 필지 합쳐가지고 2568제곱미터, 약 777평이다 이렇게 하고, 실제 사용 면적은 좀 더 크게 사용하고 있다 이래 보고요. 계획관리적이고, 그 다음에 한 필지는 지금 여기에 있는 땅은 농업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이고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땅은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축사하지 마라, 축사 못한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리고 164번지는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고요. 97번지는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건물을 어디다 지도 상관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어서 현장방송 갑니다. 벽진면 운정리에 있는 입구에 있는 땅인데요. 우선에 요 꼬목나무 먼저 한번 보자. 뭐 땅하고는 별 상관은 없는데 이 꼬목나무가 이 마을을 지켜준다 그죠? 이렇게 굵다 꼬목나무가. 자, 지금 우리 땅은 지금 하우스 긴 거 두 동, 작업장 한 동 요렇게 구성돼. 요거는 이제 세입자한테 임대를 준 상태거든. 여기 이제 부지 면적은 777평이고요. 계획관리지역, 앞대가리는 계획관리지역, 뒤에는 농업보호구역이에요. 그리고 지목은 답이고 매매금액은 당 3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매매가 되면은 위에 지상물은 철거 조건부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방 임차인이죠. 지금 농지 임차인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요 산이 가려가지고 요 하우스 한 3분의 1 부분은 한 11시 가까이 돼야 햇빛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참외 농사 짓는 데는 적합하지 않고 그냥 뭐 밭작물 재배지로 밖에는 활용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저 집을 지면은 저쪽 지금 하얀 하우스 보이시죠? 저쪽에 가서 저쪽 바운다리에서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4m, 5m 정도 큰 도로이기 때문에 웬만한 대형차는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지금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수도 인입 가능하고 우리 땅에 지금 지하수도 파져가 있습니다. 자, 저 앞으로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가보겠습니다. 마을 입구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단하지. 그러니까 이제 777평이다 보니까 기농 기촌 뭐 주택 부지로 요거는 추천드리고 싶고, 또 성주읍에서 한 10분 정도 밖에 걸렸습니다. 10분 정도 소요되고, 벽진면 소재지는 요 한 2, 3분만 나가면 바로 벽진면 소재지입니다. 아, 나 이 동네 무슨 차가 이래 많이 댕기노? 시간이 많은 동네. 차가 생각보다 많이 댕기네. 저 안에 그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 이제 작업장이고, 요 동네 이제 동구밖에 운정이리 동해관 나복식 하는 데가 여기야. 자, 하우스 요렇게 두 동 상추 농사 짓네, 그죠? 상추 농사 짓고 있고, 참외는 안 되고 상추 농사를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지금 노르망치즈가 있잖아요, 그죠? 새카만 차광망치즈가 있는 요 안에 있는 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추 농사를 짓고 있네. 여기 보면 지하수가 소공, 대공은 아닌 것 같다. 소공 지하수 파재가 있네. 그죠? 이 논에 지금 지하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외 선별장. 참외 선별장입니다. 자, 요거는 임차인 거기 때문에 철거를 조건부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땅은 집 하나 짓고, 앞자락으로 뭐 나무를 심고 정원을 잘 꾸며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거. 하우스가 석동이에요, 석동. 요거 한동 두동 석동 정도 되네요. 그래서 기농기촌 주택부지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물론 뭐 남쪽 방향으로 산이 낑기 가지고 조금 안 좋은데 그래도 산도 낑기가 있고 그래요. 야, 뭔 차가 이래 많이 들어오네 이 동네. 아, 또 오늘 똥바람 시다. 자, 성주 읍내 10분 벽진면사무소 한 2, 3분 거리 기농기촌 주택부지 현장방송은 또 마치고, 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